수출 부진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새해 첫 달부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진 영향이 컸는데요. 정부는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무역 수지 반등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새해 첫달 무역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무역 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16.6% 감소한 462억 7천만 달러를, 수입액은 2.6% 감소한 58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2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악화의 원인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꼽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44.5% 감소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비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대비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민관합동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장 위기를 넘기기 위해 FTA 활용성 증대 등 정책적 지원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최근 무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수출 지원 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하여서 총력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 회의 등 추가 대책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연면석입니다.